자, 우리 아기는 물론 영혼의 빛깔. 영혼의 빛깔. 너 왜 떨어? 무서워. 세션한테부터 왜 떨려? 네. 그럼 안 할까? 아니요. 아니, 떨린 아기들이지부터 하지 마. 아니, 뭐, 내가 이렇게 공력을 들여서 그걸 읽어주는데 이렇게 떨린다고 하고. 사실 제가 아픈 마음은 제가 계속 저를 수치주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아기 속에는 여자, 수치당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너무 아프지. 너무 아파서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그 여자 때문에 네가 그랬구나. 그 여자가 스님이야. 이거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구 쪽으로 등을 쥐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목탁 뜨고 이렇게 안 봐. 세상을 보기 싫어. 세상을 보는 게 싫어서 거기 들어갔어. 왜냐면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너 여자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 여자가 세상을 본다는 건 자기 여자를 본다는 거니까. 자기 여자가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자가 있어.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도 아예 포기했어. 왜? 인정받는다는 건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로서의 삶은 본인이 다 정해놨거든.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자기가 정한, 그게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미친 듯이 자기를 수치줘.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것에서 벗어나. 예를 들어 남자한테 반항하고 불순종해. 내 여자가. 그러면 막 미친 듯이 수치주고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편안하게 내비두고. 자기를 막 그 공격하는 그 가해자 마음이 엄청 심한데 잔인할 정도로 심하게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느니 그냥 포기하고 안 보고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 겉은 이렇게 고요하고 서늘한 에너지가 흘러. 이렇게 냉살기로. 속은 불타올라. 우라통이 터져. 너무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미쳐 죽어요. 미쳐 죽어.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려. 너무 사랑받고 싶어. 어쩔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 사랑받고 싶다. 너무 사랑받고 싶다. 아무도 알면 안 돼.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걸 알면 안 돼. 참아야 돼. 오. 막 무기력이 올라와. 너무 참아서. 우울증이 올라와. 아파. 어머. 그렇게 참고 있어. 너무 사랑받고 싶다. 어찌나 참아. 아가, 좀 있으면 터져. 괜찮아. 근데 터짐을 할 수 없어. 지랄이를 끝나고 수치를 털어야 돼. 그때는 멈출 수 없어. 이래 조상 수치 때문에 이렇게 눌렀잖아.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진짜 이게 극도에 달했어. 이게 점잖은 척하고 내가 지금 나의 끼를 숨기는 게 이게 극도에 달했어. 이제 조금 승복 벗고 못 파는 거야. 에라이 먹겠다. 나가기 직전 상태. 모험적으로 끌어. 그 여자가 하나 있어. 아, 정말. 근데 그 아기가 되게 재기발랄하고 총명해. 총명하고 똑똑해. 귀여운데 똑똑해. 똑똑하고 되게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이야. 책임감도 강하고. 그러면서 그 남존여비가 2인자의 관념이잖아. 여자가 2인자의 관념이야. 다치질 않아. 그래서 왜? 절대 1인자한테 덤비질 않아요. 네가 다 딱 받쳐줘 1인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충성을 다하고 받쳐주고 덤비질 않으니까 사랑받고 그리고 실권을 가지게 돼. 보스는 너한테는 안 맞고 이 보스하고 이런 건 두렵고 맞지도 않고 참모로 딱 받쳐주는데 대신 실권을 가져. 되게 신임을 받아. 그래서 왕비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머리를 야무지게 조직하고 했던 게 신임을 받아. 윗사람 신임을 받고 머리를 하나 배우면 차근차근 다 이렇게 완전히 습득하고 배우는 스타일이야. 허세도 없고. 그래서 잘 배우고
그걸 자기만의 그 영역으로 실현을 잘 시키고, 그걸 할 때도 허세가 없으니까 손에 안 보게 꼼꼼하게 다 알겠죠. 서서히 확장시키고 신뢰를 받아요, 야무지게.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야. 실리는 다 취하고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미움도 별로 안 받고. 이게 남존여비가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기가 눌리고 열등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관념이지. 너무 잘났다고 1인자로 나서려고 하다가 이게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를 또 잘 알아. 자기의 그 어떤 역량 같은 걸 잘 알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현명해. 그래서 안전해. 안전하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그리 미움받지 않아. 네가 잘 처신해서 그렇게 막 너를 막 튀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남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잘 살아나가고 사랑받을 수 있는 힘이야. 남을 수치 주지 않고. 왜? 네 수치가 너무 세니까, 너를 수치 준 수치가 세니까, 그 수치를 너무 잘하니까 상대로 그걸 공격하는 게 너무 아프다는 걸 알아서 그걸 좀 잘 절제하고 어느 부분은 잘 이렇게 해. 그래서 사랑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를 향한 그 절제, 공격하는 그 악의들을 조금 인정해서 이제 벗어나고, 아니면 그 아기가 한번 난동을 부려서 수치를 당한 다음에 저절로 벗겨지게 돼 있거든? 둘 중에 하나요. 벗겨지게 되면 네가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 매력이 나와. 그 매력이 되게 귀여운데 카리스마가 있어. 그리고 절제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보스는 아니지만 그 보스 밑에 오른팔로 이렇게 딱 조직을 이렇게 이끌고 리드하고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이렇게 일을 탁탁 추진하는 거, 이런 거를 잘해. 야무지게 똑똑해서 그런 관계를 잘해. 그래서 인정받게 돼.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돼. 그리고 남자한테도 사실은 남자가 보기에는 손색이 없는 부인감이지. 굉장히 야무지고 똑똑해서 자기를 잘 받쳐주고 그러면서도 2인자 여자의 귀여움을 또 안 잃어. 적당하게 자기 일을 낮출 줄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아.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냥 결혼했으면 네가 되게 힘든데 마음공부하고 나서는 이 공부한 남자랑 나중에 같이 결혼하고 해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 왜? 그 남자를 잘 보필할 수도 있고 네가. 그리고 혼자 살아도 괜찮아. 왜? 사랑을 많이 받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 많이 따르는 사람이 많고 합리적이니까 많이 따르고, 그래서 네가 외롭지가 않고 사랑도 많이 받고 마음도 줄 줄 알아. 마음이 무서운데 그래도 또 줘. 정도 줄 줄 알고. 근데 이제 네가 뭐가 문제냐면 그 집착을 인정하는 거야. 불타는 집착. 사랑받고 싶어. 그게 아가 네가 인정 안 해주면 걔가 터진다니까. 그럼 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여 지금 웃고 있는 거 진짜. 빨가벗고 막 이러면서 머리로 튀어나가는 거 보는데 이 스님이 빨가벗고 짤이다 이러면서 저작권이 나오면 사람들이 오 제발 뭐 그때 개수치가 터져주겠지. 통쾌하게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참다가는 그렇게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막다른 모습이 와서 다이너마이트야 이게 불붙인. 아니 그렇게 참냐? 근데 터지고 나면 오히려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아 내가 왜 이렇게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허망하다. 괜히 그렇게 그랬네.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엄청 수치 주면서 너를 이렇게 참고 살았으니까. 그걸 지금은 모르는데 터지고 나면 알아요. 모든 마음이 수치가 허상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거든. 수치가 허상이구나. 이게 없는 걸 붙잡고서 내가 만들어갖고 나를 갖다 족쇄 채워서 괴롭혔네? 그건 어때? 한번 시컷 떨 때 나오는 거야. 그거를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지금. 근데 뭐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어서 이제 다른 아기들이 터질 거다 이제. 이제 봐. 내가 그걸 터뜨리려고 지금 이런 것도 하는 거야. 자유롭게. 그게 터지는 날이 되고 진짜 해방되는 날이다. 그것 때문에 되게 서럽고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정말로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해방됐을 때는 두 가지가 나오지. 귀여운 애기랑 왕비. 왕비같이 품위가 있고 기품 있고 우아해. 너 예의 있고 그래서 되게 신뢰도 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다 신뢰가 가. 그치, 맞는 말이야. 이렇게 신의가 있어서 그래. 오랫동안 헛소리를 안 하고 너무 자기를 수치쳐서 딱 맞는 말만 해. 절대로 요금이라도 과장하거나 부풀리지도 않고, 어, 이건 조금이라도 누군가 이게 거슬리는 말 안 해. 딱 이게 맞아 이런 말만 하니까 신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뢰 있고 이렇게 딱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가 나오거든. 거기서 카리스마 있는 그 여왕 같은 그것도 딱 나오고. 그래서 아주 아주 현실적이야. 현실적인데 아주 아주 현실적인데 그 애기는 또 아주 아주 환상적이야. 마음이 세상을 믿어. 네가 마음을 다 버리지만 사실을 수치 주고 그러지만 안 믿으면 오진 않겠지, 그치? 보는 게 무서울 뿐이지 사실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는 완전히 그 세상에 있게 돼. 믿어. 믿으니까 여기까지 오고 그 애기는 완전 마음의 세상에 있는 애기가 있거든. 따로 사는 애기에서 득도하려고 스님 되고 여기 나 찾아온 아기가 그 아기거든. 그래서 너는 이 영혼의 빛깔은 아주 아주 냉철한 현실, 잔인한 현실을 너무 잘 인식해. 잔인하게 수치를 많이 당했거든. 조선시대 때 빼앗기고 뺏고 이 에너지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약하면 얼마나 짓밟힐지 알아서 수치 안 당하려고 스스로 굽힐 줄도 알고 그냥 몸이 본능으로 알아. 그리고 내가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럴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현실의 인식을 잘하는 아기야.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지. 생존력이 강해 네가. 그래서 그게 어떤 빛깔이냐면 너도 돼지의 색깔이네. 초록색. 초록색과 이런 갈색이 섞인 또는 이런 색. 대지구를 의미하는 돼지를 의미해. 현실적인 그 색깔이야. 그리고 그 마음의 세상에서 사는 아기는 환상적이지. 근데 굉장히 귀요미가 또 있어. 그래서 파우더 색깔인데 라벤더. 헌보라 있지? 라벤더 색깔이야. 라벤더 색깔. 퍼플에 흰색이 확 섞은. 그래서 아기 같은데 되게 영적인 힘이 있는 아기가 있어. 현실 창조력 있는, 염력이 있는 아기. 그래서 네가 나중에 스승 역할, 도인 역할 할 때는 그 아기가 할 거야. 남의 머리 읽어주고, 헬 엄마가 이런 걸 읽어주고, 너를 청산시키고 이렇게 할 때는 네가 그 아기가 나와서 하게 돼. 근데 현실적으로 뭘 이 현실에서 조직하고 관리하고 할 때는 그 왕디, 그 여자. 현실의 땅을 디딘 그 여자가 해. 그리고 민트색도 맞아. 이렇게 초록색에 흰색 많이 섞고 민트색도. 그것도 그 영적인 세상에 있는 그 아기의 색깔이지. 그래서 라벤더나 민트, 연한 민트. 그런 색깔이 니한테 그 영혼의 빛깔이야, 그 아기. 두 가지 아기가 공존해. 근데 그 아기는 상당히 희한하다. 그냥 귀엽고 철없는 아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요정 같은 아기도 아니고 약간 아기 천사 같은 이미지. 미카엘이 그린 그림 보면 왜 빨간벗은 아기가 이렇게 천사 이렇게 날개 달고 있는 나파엘 그림인가? 보면 나와있지. 그런 천사 같은 아기가 있어. 아기인데 권위가 있는 아기. 귀엽는데. 그래서 네 말을 다 들어주는 아기가 하나 있어. 너의 수호 천사가 있네. 네 조상 중에 돌담금 조상이 하나 와있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깨닫고 싶어 하는구나. 마음의 세상을 알고 있는데 지금 네가 살아온 경험적으로 그걸 묻고 있는 거지. 돌담금 스승이 와있어. 그 스승이 신통도 하고 염력도 있었어. 그래서 그 스승의 마음이 와있어서 이렇게 돌을 닦고 그걸 알아. 인정해 마음을. 그냥 네가 못 쓸 뿐이야. 그걸 지금 수치주고 이게 빡 터지면 바로 거기로 가버려. 바로 써. 간극이 너무 커. 왜 터치지를 못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서. 왜 터치면 바로 그 아기가 돼. 거기는 엄청 자유로워. 거기 날개 달린 그 아기가 되게 귀여운데 권위가 딱 있고 다 알고 있는 아기가 되게 안타까워. 걔가 막 아, 나 여기 있는데 나 좀 봐주지 이러고 있어. 근데 이 수치당한 여자가 자기가 그 아기란 걸 몰라. 그런 존재란 걸 몰라. 큰일 나는 줄 알아. 수치당해서. 이 여자를 놔주진 않아.
놔줘야 거기 마음의 세상으로 훅 갈 텐데. 그러니까 다른 아기들처럼 조금씩 청산돼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바로 가. 이게 벽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 다른 아기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잖아. 근데 너는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서 그냥 다 수치지고 이걸 보기 싫어. 못 보게 해. 왜 보면은 이 여자가 말 안 듣고 막 그럴까 봐. 말을 듣게 해야 되거든 애고는 자기 말. 완전히 가버려. 염력이 세니까. 그거 깨지면 바로 그 아기가 되지. 그러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아픔이 없이 이 왕비, 여왕의 그런 권위와 이런 걸 쓰고 현실에서는 영적인 세상에선 그 권위인 아기 천사 그거를 쓰고 염력을 막 써. 염력이 세. 그 돈닦은 조상 여자야. 여자야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돈닦았냐면 독하다.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래서 그 비근신 동굴에 들어갔는다. 이 여자가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거의 한 100일을 견디나? 견뎠어. 안 죽었어. 죽으려고 들어간 거야 원래. 또 닦아도 닦아도 안 되니까 수십 년을 닦아도 안 이제 애고의 목숨을 끊는 건 극한의 고통을 거쳐 죽어야 된다고 알고 들어간 거야. 아 여기서 죽자 그냥 딱 내려놨는데 득도를 한 거지. 득도를 하니까 짐승들이 열매를 물어다 줬어. 그리고 먹고 살았. 그리고 나서 신통이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완전히 나오지는 않고 아주 가난하고 오지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사람들 살고 그런 조상 마음이 와 있어. 그 마음이 와 있어. 그래서 너의 색깔은 그렇고 이 크리스탈로 보면 이거나 아니면 그 지구 그거 초록색 지구를 의미하는 그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너도 투명하고 이런 상큼한 색깔이 나거든. 근데 이제 민트나 민트 쪽이나 약간 연한 블루 나 아니면 그 라벤더색 이거보다 조금 라벤더 요거보다 이게 더 라벤더색이잖아. 이런 라벤더색 이런게 오면 파우더리한 고고게 옷 빛깔도 그런 게 없냐? 그게 너의 영적인 색깔. 자, 네 영혼의 빛깔 읽었다. 여기. 듣는 동안 어땠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몰랐는데 되게 눈물이 나게 되네. 그 여자가 인정받으니까 엄청 인정을 안 해주고 네가 계속 수치 주면서. 그 마음을 다 수치주고 못 보게 하는 거지. 왜냐면 마음 보는 게 무서운 게 그 여자가 자기 마음을 보면 알아버릴까 봐. 자기가 누군지 알면 안 되니까. 그래 계속 노예처럼 사니까. 여자가 아니면 갇혀서. 이렇게 살아야지 돼.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남자한테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아프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살게 하려고. 못 보게 하는 거지. 근데 인정받으니까.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 수치 당해 그냥. 방에서 터져 죽어야 돼. 수치가 네가 만든 거라니까. 원래 없어. 내 마음이지 그치? 근데 한번 당해야 깨져. 이게 수치 아픔이야. 그걸 안 당하고 고통 안 받을래요. 그래서 이렇게 청산을 해서 수치스러워 몇 번 풀고 나가봐. 얼마나 좋겠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스님이 오죽하면 은 빨가벗고 거리로 나가서 수치를 당해야 그게 주는 거잖아.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보는데 동굴에 있는 스님이 나는 잘다 우렸지. 미치미로 오르면서 다 벗고 저작거리 나가서 막 이래서 수치가 죽었거든. 아가 그래서 하여튼 죽어야 돼. 죽으면 바로 가 마음의 세상. 근데 그 마음의 세상에 너는 염력이 세. 그기보다 아 되게 현실적인 이게 특이한 거네. 여기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은 염력이 더 난데 너는 아주 세. 그게 돌이 닦은 스승 마음이야. 스승 엄청 세게 슉 써. 현실 창조력이 강해. 너도 이게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야 현실 창조력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거 다 됐어. 다 됐잖아. 엄청 세. 그렇기 때문에 거기 딱 가면 그걸 쓸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쓰는 순간 네가 그때 이 아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해줄 수 있어.
뭐 남자 꼬봉 다 해줄 수 있어. 너의 그런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네가 그걸 아파하는 거야. 아픔이 아닌 근데 아프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거 현실 창조로 쓰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단번에 이거를 그냥 남자가 다 귀엽게 보이고 어떤 남자도 다 귀엽고 되게 다 해줘. 아 네네 이러면서 다 해줄 수 있어. 남존욕이 뭐 얼마든지 있어. 근데 네가 너를 모르는 거지. 완전 모르네.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자기를 생각하기 때 그 비참한 여자.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열등하고 수치스러워. 난 남존욕이 남자만 대단하고 나는 이래. 난 절대 뭐 하여튼 거기 그것만 알지. 그 영혼의 존재를 모르. 지금은 네 존재할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봐봐. 걔를 인정을 전혀 안 해주고 있었네. 근데 해놓은 말해주니까 어때? 맞지? 그 있잖아. 벌써 반 도인이 하나 있는데 네가 걔를 인정을 안 해줘. 몰랐어요. 몰랐어? 네. 이제 걔가 인정 받아서 아까 눈물이 난 거야. 걔가 이제 올라올 거야. 쓰게 될 거야. 무서운 힘이 있는 애라고. 영역. 사랑도 크고 귀여운 애기야. 귀여운데 권위가 있는. 미카의 천사가 있다. 네가 왜 왔는지 알겠다. 그 영역 쓰려고 왔다. 염력을 써야 되니까 영체를 세상에 알려고 빨리 바꾸려고. 그치? 충성심도 강하고 우리. 왜냐? 왕피에 쓰면 충성심이 강할 수밖에 없어. 충성심 없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 절대 못 높이 올라가. 근데 충성심도 강하고 현실 능력도 있으면서 염력도 있고 단 딱 그 이제까지 네가 그 너의 새로운 그 너의 네가 전혀 모르던 그런 영적인 그 영혼의 존재를 네가 인정을 안 해줘서 그 여자의 한 부분을 그걸 딱 마음을 보면 그걸 보니까 막 수치주면서 못 보게 하는 거야. 얘가 틀 안에서 관념이 너를 자유로지게 안 하려고. 근데 그걸 보면 네가 막강한 인간이 되지. 이제 그걸 볼 거야. 할엄마가 인정해줘서. 인정받지 못한 아가야. 얼마나 아파. 이쁜 아가야. 강인하고 귀엽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아가야. 헤라엄마한테 인정받아서 행복하지? 우리 애기 헤라엄마한테 살았다. 엄마가 계속 인정해줄게. 자유롭게 사는 거야.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넌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건 다 된다. 너의 영혼의 그 힘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천년 이상 서럽게 방치돼 나가야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게. 엄마가 인정해줄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할 수 있단다. 세상을 향해서 네 사랑을 뿜뿜 써봐. 우리 엄청 좋아할 거야 세상이. 그리고 너 사랑받을 거야. 엄마가 인정한다. 아팠던 네 모든 마음과 하고 싶었던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엄마가 다 이해해줄게.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니. 세션하는 것 같은데 영혼의 빛깔이 아가 뭐가 올라와? 한이 올라와? 아우 한이 올라와. 천년 이상 인정을 못 받았어. 분명히 되게 오래 전이구나. 되게 오래 전에 뒀다 걷네. 아주 오래. 근데 아가 거기가 무슨 티벳이나 저 북쪽 지방 같아. 우리나라에서 딱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위로 올라갔었던 것 같아. 아주 추운 곳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좀 미개한 민족? 막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그냥 막 사막 같고 막 이런 데서 이 아기가 뭘 이렇게 물질화 능력이 있었네. 그래서 뭘 먹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던 아기가 있어. 깨달아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신비한 뭐 티벳이나 이런 데 심취하는구나. 그 아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그게. 진짜였다니까. 네 그 조상이 그 여자가 그걸 했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되게 애기 같았어. 되게 애기 같고 근데 되게 권위가 있었어. 사람들이 다 말을 들었어. 그리고 진짜 염력이 있으니까. 진짜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 애기가 있네. 막 한이 올라오지, 그치? 인정 못 받아서. 근데 막 버림만 되니까 까마득해. 너만 버린 게 아니야. 조상 대대로 버려서 계속. 그런 게 어딨어. 다 버리고 그냥 남존 여비에 갇혀갖고.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그냥 들어온 거야. 그래서 김에 김씨를 이렇게 쭉 내려온 거야. 니한테 세게 와있어.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왔구나. 그 아기가 봐봐. 어떤 무궁한 잠재력이 있어도 그걸 보고 이렇게 인정해주지 못하면 그 영혼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흙 속에 진주가 있어. 아이 캔에서 이렇게 닦아줘야 이게 진주의 빛을 바라고 이걸 팔아서 쓰거나 뭘 이거로 번쩍번쩍하게 반지를 만들거나 하지. 똑같아. 천도제 지내는 이유가 뭔데. 서희장군 후손은 서희장군의 마음을 딱 인정해주면 서희장군의 에너지를 써버린단 말이야. 크게 살지. 한 명의 자손 한 명의. 그치? 다 자기 조상의 서재필 박사 마음이 있어. 후손에. 그걸 인정한 아기는 그 마음을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머리로 인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아픔도 느끼고 그걸 보는 거에 두려운 마음도 느끼면서 조상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그걸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아기가 천년 이상 이해를 못 받았단 말이지. 쓰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고 마음을 보면 수치신 게 그거야. 그 아기는 뭐든지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갇혀갖고 이게 반병심을 사니까 마음이 수치스럽지. 계속 안 된다고 올라오니까 열등이 올라오니까 계속 수치신 거지. 그 자기인 줄 알고. 그래서 계속 인정 못 받은 마음이 나한테는 거지. 인정받겠다고. 얘가 그래서 왔구나. 잘했다. 아가야. 잘했어. 얘야. 지금은 어때? 인정받으니까. 한이 좀 나가고. 몸에서 에너지가 계속 돌아요. 계속 돌지. 그 아기 에너지가 올라온 거야. 이제 쓸 수가 있게 돼. 인정을 해야 쓰는 거야. 그 에너지를. 뭐야 영혼의 빛깔 마음에 드냐 우리 아기? 마음에 들었어? 일로 와. 마음에 들어.